안녕하세요. 근룡이 형 오신. 아 지금 우성이 형이 지금 편의점을 차린다고. 아 편의점. 김밥엔 라면이죠. 아 그쵸. 김밥엔 네. 라면이죠. 김밥엔 라면. 저는 그거 먹고요. 그 해물 볶음면. 아 진짜 맛있어요. 형 잘 먹을게요. 오늘 호떡과 순살꼬치를 네. 맛있게 점령할 겁니다. 제가 호떡 샀고 우성이 형이 꼬치 샀어요. 다 꼬치를 무자비하게 해치우겠어. 네. 머스타드 발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계속. 아우. 아 뭐야. 미치겠다. 나도. 내가 어떤 거 아니야? 안 나와 안 나와. 아. 맛있습니까? 어, 이거 맛있어요. 나 에피타이저 그렇지 맛있네. 맞아요. 우성이 형 뭐예요? 아, 저 지금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 책? 네. 어. 세빈이 MP3인데요. 네. 저도 이제 MP3 샀거든요. 아 좋아요. 요새 책 읽어야죠, 그쵸? 그럼요. 책을 읽어야지 네. 말을 잘할 수 있고 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데 좀 더 도움이 네. 되거든요. 저도 밤마다 추리소설 읽거든요. 아 진짜요? 네, 조금씩 이만큼 갈 때마다 주무시고 계세요. 아 아니요. 아. 현근이 형이 지금 옷을 갈아입을 것 같았어요. 형 나와봐요. 아니 왜요? 형 나시 입으면 무슨 안 돼요. 지금 태용이 형이 잡았어요. 빨래를 해야게. 어. 형 뭐예요? 저 머리 하고 있어. 아 제가 아침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참치김밥과 예. 우성이 형이 사준 볶음 진짬뽕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네. 제가 오늘 바로 이 배스킨 라빈스 이 초콜릿을 먹기 위해서인데요. 아. 배스킨 라빈스에서 초콜릿이 나온다니 참 놀랍기도 한데. 이건 좀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배스킨 라빈스 초콜릿. 슈팅스타거든요. 슈팅스타 네. 맛 초콜릿이에요. 저도 네, 슈팅스타.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슈팅스타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있는데. 네. 오, 맛있겠다. 어떤 맛인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반을 쪼개주세요. 반을 쪼개달라고요? 아, 이거... 이빨로 이빨로. 이빨로? 먹으면서. 네, 했습니다. 했습니다. 어 이거 되게 슈팅스타 같은데요? 안에 맛있겠다.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톡톡 튀면서 맛은요? 초코맛. 아, 지금 이제 리허설 아, 가야 되기 때문에 현 형이 건망증이심해서 자기 이름을 자꾸 까먹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아 현 형도 그런 이름표라는 건가? 그래서 이분 이름 몰라요. 누구예요 이분? 누구예요? 경찰관 씨 아니세요? 누구세요? 경찰관 님이세요? 네? 네? 내가 내 이름은 심상인. 지금 어? 배터리 없다. 배터리 없다. 배터리 없다. 배터리 없다. 배터리 없다. 상현이랑 하려고 배터리가 없네. 진짜. 진짜. 제가 잘해. 안녕. 아 웃기려고 하면 안 돼. 맞아. 아 진작에 임해야 돼 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형 이름 깔고 앉은 거야? 어? 죄송해요. 와! 뭐야? 내가 세빈이야. 어. 야 수연아. 오마 부모. 밥 먹자 하는 거야?
1, 2, 3. 어, 사실 나는 참을성이 아주 많아. 맞아 본도 또 없는 등장. Smashing. 그러니까 내가 뭐 참겠어고 말을 할지만 꿀밤. Dancing. 눈을 감아줘 스며네. Oh. 네가 자꾸 나를 무례하게 해. Yeah. 태양은 뜨겁지만 나는 맨 눈으로 너를 보고 잠을 흘릴래. 어, 미션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수빈 씨. 네, 아, 감사합니다. 축하하세요. 밥 좀 먹겠습니다. 네. 엠카 마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저 지금 상일이 형 칭찬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 네. 무슨 칭찬하고 있어요? 요즘 우성이가 너무 좋아. 상일이 형 이 옷이. 아 수현이 형도 너무 좋아. 상일이 형 이 옷이. 아 너무 좋아. 말을 막네. 안녕. MK 아트 다운 종료. MK 내 이름 유뱅이에요. 내 유뱅들 봐요. 내일 봐요. 어. 어. 사실 나는 참 성이 아주 스매싱. 오 짱. 안녕하세요. 늦지 맞지? 포드맨이에요. 와. 형. 예. 아, 우성이가 자꾸 주먹 쥐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주먹. 주먹 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쥐고 있는데? 아, 미안. 잘 가 보여줘. 형우 형. 응? 아, 정말 핫도그 맛있게 먹었어요. 아. 자! 호두과자 진짜 맛있네요. 예. 아. 얘 상호 형 거죠? 호두과자? 아니요, 수현이 형 거예요. 아, 수현이 형 거예요? 제가 나눠 먹으려고. 아, 진짜요? 네, 3,000원짜리. 이렇게 12개 들어있는 거. 응. 우와. 원래 있어요? 원래 7개짜리 사서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어볼래요? 네. 우리 우성이 형은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봐봐요. 무슨 책? 안 돼요. 왜요? 재밌는 거라서 저만 볼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오. 항상 차를 타고 움직일 때는. 네. 보조 배터리는 필수죠. 형 오늘 처음 봤는데 상상이네. 아 너무 뻔뻔하게 말이야. 아 보조 배터리 쓸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쓸 일이 생겼거든요. 박수. 아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왜 가져왔냐. 보조 배터루? 왜요? 보조 배터리를 왜 가져왔나? 하면 이제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내 무지.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어디요? 아 여기요. 네, 무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응. 요즘과 보초 배터리가 있으면은 정말 그 오, 라이언 배터리가 있으면 라이언과 함께 귀엽죠? 날아갈 수 있거든요, 얘네가. 봐봐요. 저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작아도 은근 시원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징. 이렇게 꽂으면은 이렇게 면도하는 겁니다. 대박 대박 한 번. 하나 둘 셋 찰칵. 고마워 꼬마야. 열심히 공부해.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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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나는 심사인. 나는 연예인이다. 나는 팬사인회에서 팬 여러분들과 소통할 것이다. 뚜벅 뚜벅. 아니 여기 아니 저기 카메라가 뚜벅 뚜벅. 아니 뚜벅 뚜벅. 아니 나 리얼리티인 척 리얼리티인 척 해야겠다. 나 슈퍼스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두 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두 태웅입니다. 자 일로 와봐. 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두 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두 태웅입니다. 나도 오늘 컨셉 늑대 인간으로 가려고. 야 오늘 백맹. 아니야. 항. 오늘 백맹 온다고. 아 여러분 독서하는 2인방을 보십시오. MP3에 책을 넣어서 독서를 하고 있는 우성군과 책을 가지고 와서 독서를 하는 세빈군입니다. 한 소절 해줘. 친구야 때때때때 그 같은 같. 아, 아 너무 졸기 아니에요 졸기. 요. 아 될까. 리액션. 네 안녕하세요. 아 세상 안녕하세요. 이거 아시죠? 뭐예요? 초등학교 때 이러고 다녔어. 나 수현이 형이 너무 귀여워. 이거 아시죠? 뭐. 이거 안 보여줄라 그랬는데 이거 아시죠? 나 오늘 엄청 떨렸어. 오늘 리프트 있어가지고 엄청. 맞아. 근데 형 저랑 안 왔잖아요. 그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안고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잘할 수 있었어. 제가 요새 책을 읽어요. 제가 요새 책을 읽는데 아 정말 재밌어요. 한 50페이지 읽었어요. 한 시간 동안. 아기. 아기? 아기. 예. 아기? 네. 베이비. 서놓고 저 네. 오늘 긴장 진짜 많이 했는데. 네. 마지막에 기분 좋아졌잖아요. 아 오늘 팬분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기분 좋아져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독서를 겸. 야 독서왕. 독서를 하고 있는 겸비를 하고 있기 이거 때문에. 이거 게임 판타지 소설 아니에요? 독서를 항상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유빈이랑 독서 같이 하거든요. 삶이 항상 풍족스럽게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렇죠. 풍족. 되게 풍족해 보이네.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보조 배터리 꽂아 있는 거 보시죠. 요즘 제가. 네. 저는 아기라는 책을 읽고 아 무슨 말이야? 내가 먼저 이긴다고 했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 제가 아기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잊지마 증거는 이것. 그것도 했어요 아까. 아 그래? 누가 했어? 저가. 아 그래? 아기 아기